이러면서 엄청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버리고 없애게 되고 이 패턴을 또 그쵸. 찾으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벤치프레스 1등을 달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보디빌딩식 벤치나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죠? 맞아요. 옛날이랑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내가 배워야 되는데 국내에서 지금 벤치 제일 세요? 네, 체급에서는 치가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그렇죠. 애초에 와이드 그립을 잡으면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고 좁게 잡으면 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아치를 못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그 아치 못 만드신 분들 그냥 아예 보빌식으로 가는 게 네. 오히려 괜찮아요. 그렇죠. 보디빌딩 했던 게 벤치에 도움 많이 되죠. 네.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확실히 팔도 세고 가슴도 세다는 게 느껴지죠. 초반에 느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딥스를 거의 못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딥스를 못 해요? 여기가 이제 뼈가 이상한 건지 아, 못 잡구나. 딱 되는 순간 네. 이게 너무 아파서 아. 못 되고 있어요. 그냥 거의 딥스를 많이 안 하고 좀 벤치가 세졌다 보니까 네. 이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아, 삼두 운동? 이거랑 아. 스컬 크러셔. 그쵸. 옛날에 그냥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벤치에 약간 이점이 있었지 않았나. 제 생각도 벤치는 그냥 삼두가 세야 세거든요. 맞아요. 삼두 센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무슨 팔을 그냥 피는 거라서. 팔도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뭐 케이블 이런 거 누르라 그러면 아마 다 꽂고도 누를걸요. 그렇죠. 다 꽂고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힘 센 사람들 특징. 누르는 건 그냥.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상체가 유연하거든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면 상체가 네. 뻣뻣해지면서 네. 여기를 잘 못 열어야 정상인데 되게 잘 열잖아요. 청출을 드는 본인만의 상체 셋업 팁 같은 게 있어요. 다리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 발로 밀면서 등을 박은 다음에 네. 손 세팅하고 손 세팅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밀어요. 밀어서 내가 들어가구나. 그치, 여기도 미는 텐션이 나오고 네. 계속 밀어. 아. 끝났다 느꼈을 때쯤에 여기 세팅은 그대로 두고 다리는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스쿼트랑 똑같이 내가 힘줘서 밀면서 들어간 다음에 딱 뽑고 나오는구나. 맞아요. 140을 들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손은 그냥 내가 쓸 때만 걸어놓고 네. 발 들어서 근데 손은 계속 위로 밀고 있네요. 밀면서 네. 밀면서 박히고 느낌 주고 다리 세팅 이때 밀면서 또 발을 한 번 더 저 벽 쪽으로 계속 밀어 이렇게. 밀어주고 그럼 거의 느낌 자체는 내가 진짜 수직으로 박혀있는 밀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저는 호흡 잡으면서 한번 조이면서 갖고 세팅되면 한번 근데 왜 이게 딱 들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세팅하잖아요. 뽑을 때도 잡혀 있는데 여기서 네. 한번 더 들어가지더라고. 한번 더 들어가야 등을 한번 더 당겨 붙여버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후임이 거의 맥스로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뽑을 때는 약간 네. 아래로 하강. 하강으로 좀 잡아지고 네. 호흡 한번 더 잡을 때는 후임에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바벨이랑 나랑 가깝게 이렇게 밀어 놓은 거네요. 맞아요. 요거 세팅을 이제 하고 나서 아치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이거랑 스쿼트랑 똑같네요. 스쿼트 하기 전에 한번 잡아놓고 하는 거랑 네. 벤치 하기 전에 한번 잡아놓고 하는 거랑 잡아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쑥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무게가 더 받쳐서 걸려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들어요. 기본 있을 때랑은 약간 요 위치에 있다면 네. 이 걸 한 번 더 하고 나면 뭔가 아~ 내릴 구간까지 딱 맞춰놓는 느낌? 오케이. 내가 내리기 직전의 위치까지 데리고 가는 거네. 그쵸. 네. 잘 안 되네 나는. 셋업할 때 이미 이렇게 끌고 오노니까 네.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는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후임보단
하강만 살짝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래서 저는 많이 네. 움직임이 없고 그냥 아주 살짝 조금 더 하강된 느낌? 네, 하강만 조금 더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등이 좋아. 아, 근육밖에 없어. 지방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아, 아주 좋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템포 벤치거든요. 3초 하강, 2초 정지, 프레스. 아 근데 2초 정지가 진짜 힘들어요. 다들 보통 여기서 딱 닿는 순간 하나, 둘 하는데 딱 닿는 순간부터 0.00 시작. 맞아. 그러면 하나. 내가 3초라고 생각해야 2초 될까 말까고 한 4초 생각하면 2초 되는 것 같고 1.5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빡빡이 아저씨야 와우 거의 텐인데? 텐인데 이거? 등 박히는 게 아 좀 느낌이 다르죠? 약간 요즘에 이제 등이 잘 안 박히면 뭔가 텐션이 풀리는 느낌? 등을 계속 박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어디 지점을 박고 있어요? 진짜 거의 상부승목 완전 끝지점 요만큼에다가만 터치하고 있으려고 하는 박을 때는 턱을 최대한 당겨서 들어가요. 적당히 가슴을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등 상부가 닿고 있는데 네. 사실 벤치를 잘하는 분들은 거의 목을 박고 있거든요. 모가지를 이렇게 뒤로 박고 있단 말이에요. 한 요 정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진짜 박고 있거든요. 등을.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고 있어. 이렇게 모가지를 맞아요.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면 훨씬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더 내가 박는 지점을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훨씬 더 벤치가 안정적으로 박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너무 내가 아치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역학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구조여서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좀 더 상부로 올려서 벤치를 박아보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아치가 안 나오면은 네. 애초에 못 박으니까 맞아요. 애초에 그냥 등 전체로 맞아요. 좋아질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아유,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초에 이 목을 박는다는 느낌을 못 냈는데 맞아요. 하다 보니까 목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도 많이 해봐야 이게 그 느낌을 아는데 아 오케이 철기님이 딱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딱 미니까 네. 진짜 벤치프레스 궤적이 거의 일직 수직선으로 딱 바뀌거든요. 대각선으로 안 올라가고 딱 수직선으로 바뀌니까 너무 약간 유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편안하게 슉슉 드는 것 같은 느낌. 내릴 때는 어떤 느낌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딱 이제 세팅 딱 잡았어. 하강 딱 하면 어떻게 내려요? 저는 후면 상하권도 같이 받는 느낌으로 좀 많이 써가지고 네. 그거 자체도 일단 수직으로 잘 내려온다는 거라서 아, 그렇죠. 이렇게 내리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리프팅 하시는 분들 스타일이 두 가지인데 철기님처럼 그냥 이렇게 받는 분이 있고 이걸 약간 안으로 외회전 걸면서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철기님 그냥 팔이 벌어지는 스타일이고 저도 사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가슴이 좀 더 많이 쓰여요. 제 생각에 네, 가슴이 훨씬 더 많이 쓰여서 지금 철기님도 가슴 보면 크잖아요. 125, 140까지 저도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그럼 약간 이렇게 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150쯤 가까워지려니까 맞아, 안 밀리죠. 안 밀리더라고. 맞아. 그걸 그럼 언제 바꾼 거예요? 150좀 지나고 바꾼 것 같아요. 아, 150에서 한계를 딱 느끼고? 또 외국 선수들은 또 엄청 봤죠. 파나시나. 예. 또 엄청 파나시가 또 막 여기서 이겁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딱 미는 타이밍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길래
저건 또 뭐지? 아. 이러면서 엄청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버리고 없애게 되고 이 패턴을 또 그쵸. 찾으면서 그때 또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사실 벤치프레스가 중량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원래 약간 안으로 외회전 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렸다가 올리니까 훨씬 가슴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훨씬 더 벤치프레스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불안하거든요. 올리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내리니까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처음 힘들었던 게 후면삼각근을 확실히 쓰다 보니까 네. 처음에 고반복이 완전 쥐약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를 안 썼고 광배로 했었었는데 갑자기 후면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 3개 이상 되면 힘이 6개 7개 하던 무게도 이 3개 때부터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 적응할 때. 그러면 지금은 벤치프레스 내리는 포인트가 많이 올라왔겠네요. 살짝 올라. 살짝 올라왔죠. 네. 지금 한 어디쯤 내리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좀 명치 약간 위에. 명치 약간 위에. 그렇죠. 그 전에 명치쯤에 내렸죠. 그렇죠. 명치 네. 살짝 밑에. 저도 이게 딱 바꾸고 나니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벤치프레스 약간 위로 올라왔다. 맞아. 근데 위로 올라오니까 좋은 게 애초에 대각선으로 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렇죠. 수직선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서 너무 궤적이 편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렸던 벤치프레스 영상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 벨트를 차고 하시네요. 네. 저는 약간 안정감을 느껴요. 아 훨씬 안정감이구나. 네. 허리 안 아파요? 허리는 그 벨트를 요즘에 차고 하면서는 허리 쪽은 거의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원래는 와서 찬 거예요? 어떤 시합이 끝나고 나서 허리가 좀 많이 왔어가지고 네. 근데 뭐 다들 벨트를 뭐 그냥 폼으로 차는 거다라고 막 들었었는데 저는 타이트하게 차니까 안정적이어서? 훨씬 안정적이고 어쨌든 둔부에 텐션이 들어와야 허리가 안 다치는 거고 안 오는 거지만 이걸 차니까 여기 더 쓰기도 좋아져서 등부 텐션도 더 그냥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허리 그 다음부터는 더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보다 허리가 가장 위험한 운동이 저는 벤치프레스라 생각하거든요. 이 다리로 밀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다리로 좀 덜 밀려고 노력해요. 저는 밀면 뭔가 너무 불안해요. 벤치프레스 하고 나면 허리가 늘 약간 제일 아픈 느낌? 다리도 뒤로 안 놓고 적당히 놓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약간 결국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나서 스쿼트랑 데드 깎아먹을 바에는 벤치프레스 할 때 그냥 적당히 하자. 그래서 약간 가슴에 조금 더 의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냥 가슴으로 밀어야지. 그냥 내가 그 가동범위 1cm 줄이겠다고 허리 잘하면 날릴 바에는. 그렇죠. 네. 저도 데드 때는 그 생각하는 벤치를 무리하면 데드 때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 있다면 등 박히는 건 일단 저는 제일 요즘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고 미는 힘을 그래도 이렇게 위로 많이 이렇게 던져라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그 파나시를 봤을 때 이 모션이 나오는 게 저는 위로 던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냥 여기서 팔을 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옆으로 펼쳐 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던지면 그 모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 미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펼쳐 미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내렸다가 밀 때 이렇게 미는 거 밀고 있네요. 내렸어. 그것도 더 그냥 옆으로만. 네. 아. 미는 게 아니고 나는 옆으로 펼치듯이 그냥 펼쳐낸다. 아~ 방향도 뭐 위쪽 방향 아예 그게 없이 아니고 나는 그냥 편다. 편다 하면 얘가 알아서 탁 나오더라고. 피디님 이거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 아 제가 황철순 선수님 영상 가져오면서 마찰력 얘기하잖아요. 사실 바깥으로 미는 거는 마찰력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을 쓰면 제가 아까 철기님이 스쿼트나 데드할 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실 벤치프레스에서 옆으로 밀어내는 힘까지 추가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역학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민다는 생각보다 옆으로 미는 게 훨씬 강한 힘을 내요. 역시 벤치프레스가 센 애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얘도 그 꾸준히 이렇게 꽉 잘 받쳐지더라.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던지듯이 계속 쓰면은 이렇게 되려고 하는 힘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잘못하면 힘이 바로 팡 풀려서 맞아요. 그냥 펼치면 탁 걸려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밀 수 있죠. 그렇죠. 3두로 이렇게 가요. 1회 3두가 돼야 돼. 1회 3두가 돼야 돼. 저도, 맞아, 맞아. 저도 아까 150 돌려보면은
딱 밀거든요. 그때도 3두로 그냥 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두로 다 아, 피고 네, 있기 때문에 3두 힘이 무진장해야 돼요. 등도 잘 박히는 것도 맞고 네.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쓰고 있어서 네. 그럼 완전 딱 끝까지 쓰고 있는 거고 직선으로 들어가기보다 불독으로 받쳐놓고 들어가고 네. 이랬을 때 저 꼬리랑 엄지 밑에 두툼한데 잘 받쳐지는 게 느껴져야 되니까 그냥 이러고 있을 때는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아까 했던 쭉 들어가서 그냥 진짜 수직인 상태 만들면 네. 더 받침점이 훨씬 더 느껴져요. 이미 목을 받고 있구나. 네. 아까는 약간 이렇게 준비되는 이렇게 돼 있고 발로 들어오면 더 수직이 돼버려요. 위치가 맞구나 이제. 네. 이 상태. 딥스하고 있는 느낌. 네.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다리 터치 해주고 이때 엉덩이가 엄청 타이트하게 아 엉덩이 딱 수축하고 있고 엄청나게 수축하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엉덩이 닿아요? 벤치 이제 뽑고 나와서 네. 저는 이 벤치 뽑을 때도 약간 그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제가 핀다고 했잖아요. 네. 얘도 그냥 그걸 똑같이 써요. 뽑을 아, 때 오. 그럼 약간 얘도 약간 옆으로 벌리는 느낌이네요. 네 그냥 여기서 뭐 핀 벤치 그런 차이점이라는 생각으로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뽑아지는 느낌?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등을 더 뒤로 밀면서 네. 나는 그냥 팔 펴는 느낌. 여기서 등이랑 한번 조여서 데리고 오고 이때 엉덩이 텐션 유지하고 당겨보지. 여기서 쭉 당겨보지.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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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 잡을 때 한 번 더. 가져오고. 야. 이게 사실 지금 철기님이 되게 신기한 걸 하는 게 분명히 엉덩이가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어떻게 내리냐면 골반을 더 벌리면서 얘가 더 벌어지면서 엉덩이가 내려가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등부 텐션이 계속 잡혀있어요. 다리를 내리면 지금 엉덩이가 제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상체는 가만히 있는데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면서 봤어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아무나 안 되잖아요. 저는 애초에 그냥 발을 좀 약간 멀리 놓거든요. 다리가 짧아서 발을 멀리 놓으면 그냥 엉덩이가 닿아요. 엉덩이가 뜰 걱정을 저는 안 해요. 예전엔 엉덩이에 힘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어쨌든 저는 요추도 열고 싶잖아요. 요추도 열고 싶은데 엉덩이에 힘을 좀 얘가 조금 다치니까 그냥 힘을 아예 빼고 쭉 밀어서 거의 발가락만 조금 밀고 있는 느낌? 이것도 사실은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인데 그전에는 저도 막 최대한 밀고 엉덩이에 힘 꽉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저를 잡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냥 이것도 좀 편안하게 풀고 느슨하게 그냥 박아놓고 그냥 밀면 그래도 조금 더 뭔가 편안하게 밀리는 느낌? 초보자분들이나 그래도 중급자까지는 허리 부상을 또 조심해야 되고 맞아. 저희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엉덩이 힘 빠지면 바로 여기 이렇게 딱 뛰어서 밀려고 하는 맞아. 무거워지면 엉덩이도 막 다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면 그때 허리가 많이 다치더라고. 안 밀리더라도 이거는 안 풀리게 최대한 뭐 저희가 안전하게 하면은 네. 내려놓으면 되니까 억지로 막 끝까지 하면서 밀지 말아라. 보조는 뭐예요? 보조. 네, 그냥 약간 벤치프레스 변형. 변형. 밴드를 아~ 되게 좋아해요. 밴드 벤치. 여기서 딱 뽑을 때 무게감이 엄청 들어서 네. 보통 피킹 때 좀 넣어요. 아~ 무게감을 좀 느끼는 조금 대신에 조금 더 추가하는 느낌으로 네, 이 하강 동작이나 미는 동작 때 엄청 쫀쫀한 게 느껴져요.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느낌? 아~ 헐렁이는 느낌을 아~ 없애주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을 눌러주니까 네, 내려갈 때도 되게 꽉 밀 때도 내가 꽉 미는 느낌이 잘 느껴져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넣어야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세팅은 똑같이 한다고 치면 여기서 뽑을 때부터 무게감이 이런 흔들림도 내가 더 잡아줘야 되고 그러네요. 갖고 올 때도
빨리 갖고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 흔들리니까. 그러네, 천천히 더 타이트하게 갖고 오고. 와, 이거 힘들겠다. 예. 밀 때 내가 생각한 궤도로 더 꽉 밀어내는 느낌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아, 무거운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정말. 어쨌든 밴드가 걸리니까 제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원래 하던 방향보다 변수가 추가되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정하게 하려고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세가 약간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약간 불안정한 요소를 추가해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벤치프레스를 고중량을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위험해서 못한다. 저희가 옛날에 하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어깨 아픈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처음에 아치도 안 나오시고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가면은 네. 이게 나왔을 때는 맞아 덜 내려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아치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 회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맞아, 어깨 아파 튀어나오게 네. 되고. 그랬을 때 어깨가 더 아파서 처음에 그냥 보비식으로 좀 먼저 가르지. 그거가 되면 저희가 최근에 바꾼 이렇게 하기가 그냥 훨씬 수월해지고 아... 거기다가 제가 말한 이 펼쳐내는 느낌을 그리고 추가해 주면서 가르쳐 드리면 생각보다 어깨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들 무거워지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밀 때 이렇게 많이 돼. 이거 많이 돼요,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이게 어깨가 아프다는 거죠? 네. 어쨌든 요거 걸리니까 요 움직임까지 나오면 그래서 회전 걸려버리니까 어깨가 그러니까. 오니까 파워리프팅의 벤치프레스 1등을 달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보디빌딩식 벤치랑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긴 가슴을 잘 써야 이 벤치프레스 잘 할 수 있어서 가슴을 가장 잘 쓰는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외회전을 걸면 어깨가 너무 많이 쓰이는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죠? 맞아요. 옛날이랑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내가 배워야 되는데, 이 운동이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딱 고정관념이 딱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균님도 막 보면 이미 엘리트 선수지만 더 엘리트 선수들 거 막 보면서 네. 얘는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끊임없는 공부가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랑 온라인 코칭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렝스 뮤지엄이라든지 소녀 스트렝스라는 곳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뭐 메인이 제가 좀 배드를 잘 들다 보니까 드리프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섬세하게 바라보는 편 같아요. 좀 미세하게 좀 안 나오는 부분들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서 스쿼트, 벤치, 데드 다 상관없이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원포인트로 잡아드릴 수 있고, 온라인 코칭은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동작을 아예 못 하시면은 진행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신 분들은, 뭐 3대 증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코칭까지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최대 목표는 700, 780. 와, 한국에서도 드디어 80kg대 800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노려보고 싶습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